시중은행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동원해 지방으로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KB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지방 자치단체 출연금은 1,910억 원입니다.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4대 은행 가운데 출연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지자체 출연금이 1,168억 원에 달했는데 4대 은행 전체 출연금의 6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사실 지방은행하고 지방일수록 농협이 좀그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서울하고 인천은 시중은행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도 커요. 지자체도 금고 선정에서 출연금을 많이 내는 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자금력에서 밀리는 지방은행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산시 금고를 필두로 경기도, 광주시 등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